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파이썬 스트리밍 라이버리를 좀 소개를 하면서 좀 사례를 좀 살펴봤죠.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스트리밍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은 명령어의 그런 헬프 명령어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헬로우라고 하는 이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hello 같은 경우에는 hello world script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동작을 시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hello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브라우저가 하나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큐멘트 문서 정보들이랑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헬로우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리밍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안내 페이지가 이제 다큐멘트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몇개 데모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treamlit.io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좋은 것이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뭐 파이썬에 대한 뭐 라이브러리 하나다 뭐 이렇게 정도가 아니고 실제 여기에서는 요 안에서 요 스팀이란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똑같이 이제 웹 호스팅처럼 또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나 그런 것들 정보들을 보시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아니면 이쪽에 스팀 쪽에서 제공해주는 예, 그러한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노션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비주얼한 그런 어떤 디자인을 작성된 예,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파이썬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어가지고 이런 대시보드들을 이제 보안과 좀 결합을 해서 좀 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모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지금 현재 보시면 코드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공되는 그런 결과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플라스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걸로 구현을 한다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요거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미지를 제거를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면 다른 라이브러리도 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은 이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사용하면 이 정도까지 개발할 수 있다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 스트링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런 대시보드 차트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모 버전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플로팅 데모 같은 거 보시면은 차트 이게 이제 스트리밍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레스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라인 차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샘플로 있죠. 그래서 사이드바 같은 거는 현재는 뭐 엠티 처리가 되어 있고요, 빈 공간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채트 같은 경우가 현재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면은 이제 numpy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어차피 이쪽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라인 차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랜덤 값으로 이렇게 막한 거죠. 저희 요즘 주식들도 이렇게 되면 되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곡선이죠. 예, 좋은 곡선으로 가는 그러한 형태의 차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맵핑이라고 하는 데모가 있는데 이것도 비주얼레이드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면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숨겨지는 것이고 또 비주얼레이션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경로나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할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 클릭하시면 관련된 다큐멘트들이 또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 기능들이 있죠. 정말로 이게 하나의 뭐 파이썬이다 할 정도로 하나의 그냥 언어죠. 어떻게 보면 라이브러리라고 보다는 하나의 언어 형태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위젯 같은 경우로 사용자들한테 입력을 받아서 어떤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많은 위젯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이 파이썬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HTML하고 아니면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충분히 위젯으로 여러분들이 다 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좀 만들어보고 뭐 응용도 해보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스트림을 이용해가지고 뭐 대시보드나 시각화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